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아나운서 박소희입니다. 김효정입니다. 소희 씨,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브라질과 독일전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삼바 축구가 무너졌죠. 저는 스코어를 보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을 네, 많이 참 했는데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전 선수들이 몇 명 빠졌다고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심지어 월드컵 4강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허용했는데요. 앞선 8강전에서 네이마르 선수가 척추 골절상을 당하고 또 특급 수비수인 실바의 부재로 브라질 팀의 타격이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브라질 쪽에선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겠죠. 이미 지나간 건데요. 네. 그런데 좀 더 섭섭한 소식이 세계 축구 팬들이 내일 있을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열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마 출근 시간대와 겹쳐서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사실 메시와 로벤의 왼발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선수들 월드컵 무승만 못해봤지 정말 갖출 건 다 갖춰온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팀의 에이스가 어떤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승패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메시가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마라도나의 신화를 재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마라도나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이 원맨쇼에 가까운 활약으로 아르헨티나를 월드컵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으로 이제 굉장히 전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는데요. 마라도나 한 명 때문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주요 선수의 역량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네, 그렇다면은 메시는 그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는 편인가요? 글쎄요, 못한다기보다는요. 사실 문제는 이 메시가 조별리그 이후에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네, 조별리그 3경기에서는 무려 4골을 몰아쳤던 것과는 달리 토너먼트 2경기에서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가 가해진 이 까닭이겠죠. 네, 그렇다면 이번 네덜란드전 역시 메시에게 집중 수비가 가해질 게 분명한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메시가 상대의 수비를 어떻게 돌파하는가가 승부를 결정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에 맞서는 네덜란드의 각오가 참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네덜란드가 역대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가장 많이 한 나라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 전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만큼 강력한 우승 후보라는 점입니다. 이번 월드컵 사실은 이 세대 교체 때문에 16강 진출도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지만 보란듯이 그걸 깼죠.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예상들을 좀 깼으면 좋았을 텐데 씁쓸합니다. 네, 이미 지난 일이니 뭐 지금 이야기해봤자 소용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참 아쉬운데 아무튼 네덜란드에서는 로벤 선수를 주목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나이가 서른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나이를 감안하면은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까닭에 로벤은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네. 이 로빈 판 페르시 선수가 토너먼트 무대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로빈이 활약을 못할수록 이 로벤에 대한 집중 견제가 심해지고 있어서 로벤 입장에서는 이런 집중 견제를 좀 나눠 갖고 싶을 것 같네요. 네, 그렇군요. 아마 이제 오랜 경기로 인해서 선수들도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는 한 가지 재밌는 볼거리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 왕비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덜란드 왕비인 막시마 소레기에타는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 시절에 농업 장관의 딸로 태어나서 아르헨티나에서 낳고 자라고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후에 금융업에 종사를 하면서 미국 뉴욕에서 근무할 때 지금 현 네덜란드 국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친정을 응원할지 시댁을 응원할지 네. 난감한 상황에 처한 거죠. 네, 메시와 로벤 중 누가 과연 집중 견제를 돌파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로빈은 활약할 수 있을지, 또 네덜란드 왕비는 과연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지, 이번 경기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습니다.